그 우리 가는 곳 이름이 뭐야? 알쿠드라. 알쿠드라. 우와 여기 되게 사막 같다 진짜. We are going to desert. 여기다 그냥 얹어놔요. 한 두세 개씩. 오야. 와. 저기서 먹고 싶은 재료들을 바구니에 담으면 이렇게 끓여주신답니다. 이만큼 펐는데 22디람. 두바이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 국물이 역시 한국 사람은 국물을 먹어요. 저희 오늘 카페 갈 건데 여기가 두바이고 사막에 있는 카페를 갈 겁니다. 코카로 또 한국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비행을 하는 느낌인데요. 카메라도 진짜 오랜만에 켜는 것 같고 제가 요 며칠 클럽하우스 하는 재미 완전 푹 빠져서 지냈는데 제가 일주일차 클럽하우스를 해본 후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포인트?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해보자면은 생각보다 제가 좀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런 갈증이 되게 컸나 봐요. 클럽하우스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들이랑 짧든 길든 뭐 진지하든 안 진지하든 대화 나누는 거에서 되게 엄청 제가 재미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뭐 해외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세상이랑 단절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나랑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가입한 첫날 제가 10년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를 만났어요. 진짜 우연히.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디자이너로 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근데 뭐 실제로 엄청 생산적인 뭐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해도 남들한테 내 소개를 하고 내 생각을 발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았어요, 저는. 이게 또 재밌었던 거는 이게 진짜 뉴노멀 시대의 놀이 문화인가 싶게 이거를 너무 재밌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막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막 주제들도 진짜 다양하고 재밌고 저도 승무원 키워드로 방 열어서 뭐 진행도 해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구독자님들이랑도 진짜 많이 얘기했고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거는 그냥 좀 코드 맞는 사람들이랑 떠들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그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약간 저는 여기서 술자리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제가 뭐 그런 게 그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막 친구의 친구 오고 또 내 친구도 오고 막 서로 소개해주고 막 그런 거. 또 클럽하우스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소리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런 신문물에 관심 많은 1인으로서 그냥 이런 클럽하우스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걸 보고 참여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 하시면 저랑 한번 수다 떨어봐요. 제 아이디는 이겁니다. 지금 약간 거의 중독 수준이라서 이따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밥 먹으면 좀 더 할인을 많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밥 좀 먹고 올게요.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윈터코트를 입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는데 한국이 또 겨울이 유난히 춥기 때문에 한국 올 때 또 입네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두바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산 지 거의 한 달 만에 케이스 사는 사람 접니다. 뷰시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이거 사놓고 사실 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그리지는 않았고
이 작업 과정을 찍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제가 많이 그린 건 아니고 다 완성작도 아니긴 하지만 제가 아직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냥 연습한 거. 저는 여기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유료 앱을 사용해서 그렸고 어머, 카메라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 제가 입시 미술을 할 때 정말 몇백 번은 그렸기 때문에 외워서 그릴 수 있는 정물 사과예요. 이게 제가 잘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종이 질감이 나는 이미지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여기 브러쉬도 되게 아날로그 느낌 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투명도 조절이나 뭐 이런 터치를 그렇게 쓰면은 색연필이나 오일 파스텔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얼추 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처음에 연습작으로 한번 그려봤던 거고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유튜브에 보면 프로크리에이트로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완두님이 시티팝 컨셉의 일러스트 그리는 영상 올리신 거를 제가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두바이 시티를 이렇게 뒤에 넣고 새벽에 출근하는 비장한 저희 크루를 그려봤어요. 이것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고 이 자체 내에 있는 이런 레트로한 브러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또 디지털 그림만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제 나름대로 그려본 거의 첫 번째 디지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완성인데 제니가 너무너무 예뻐서 제니 사진을 제가 되게 자주 보거든요. 제니가 최근에 무슨 쇼케이스에서 했던 헤어 메이크업 의상 너무 예뻐가지고 그 사진 보고 그려봤어요.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디지털로 그리고 브러쉬 종류를 좀 이런 걸로 썼더니 살짝 애니메이션 느낌 나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완성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 정도 그려봤고 이걸로 그림 그리는 영상을 약간 아마추어 수준에서 좀 더 찍어보고 싶은데 그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저 오늘 두바이 클라 모임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캐메멜. 저희는 카페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밥 먹으러 갑니다. 내 영상에 두바이 몰이랑 버즈 칼리파 진짜 제일 많이 나왔어. 맛있겠다! 이 비주얼이 맛이 없어. 오늘 저는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백신은 어떻고 저 백신은 어떻고 말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항공업계 종사자고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회사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이자를 맞으러 갑니다.
아유 좋다. If you want to get one as well. Same thing.접종을 마치고 지선이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 드라이브 뚜루 테스트 받으러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 삶. 코비드로 얼룩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자라에서 쇼핑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딱 제가 찾던 청바지 핏이에요. 살짝 와이드한데 너무 와이드하지 않으면서 일자로 딱 떨어지고 힙까지는 잘 맞는 하이웨이스트의 색깔이 예쁜 청바지. 이런 디테일 있고 바지 기장이 좀 많이 길게 나오긴 했어요. 제 키가 170인데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운동화랑 입을지 힐을 신을지 신발을 신어보고 그냥 끝에 가위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간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쇼핑이었습니다.